트랜스포머를 떠올리게 하는 중장비들의 정체는? 터널 공사의 필수인 일명 터널 시공 어벤져스 중장비 3000대 화약 2300톤 공사인원 연간 5만여명 백두대간 한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을 뚫기 위해 도입된 숨은 공법과 최첨단 장치들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잇는 거대 산줄기 백두대간. 지난 2017년 백두대간 최대 550m 지하를 관통하는 국내 최장 터널이 건설됐다.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을 잇는 인제 양양터널 10.96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로 3시간 30분이 소요됐던 서울 강원 양양 구간이 1시간 30분으로 단축됐다. 초장대 터널의 공사 핵심은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시설 구축. 이 때문에 인제 양양터널에는 최초로 시도되는 시공법과 최첨단 장치가 도입됐는데 과연 어떤 공법과 장치가 숨어있을까? 인제 양양터널 공사 현장. 그런데 땅속이 아닌 지상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장비.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와 닮은 꼴임 이 장비의 정체는? 수직갱 굴착장비 RBM이다. 초장대 터널은 환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파 역할을 해줄 수직갱을 뚫게 되는데 인제 양양터널 수직갱은 국내 최초 RBM 공법이 도입됐다. RBM 공법은 다이아몬드 성분의 날이 장착된 RBM 기계를 이용해 양방향에서 뚫는 기계 굴착 방식으로 기존 방식과 달리 용수 상황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굴착 속도가 빠르며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터널 공사와 또 다른 것은 네 방향 동시 굴착했다는 것. 터널 중간을 뚫어 건설 장비를 투입, 네 방향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로써 하루 최대 25m, 8년 만에 인제 양양 터널을 완공,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또 하나 특이점은 강원도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1.95도씩 서서히 내려가도록 설계됐다는 것. 터널 시작과 끝부분의 고도 차이가 무려 200m가량 난다고 한다. 본 터널 공사는 갱문 설치부터 시작된다. 인제 양양 터널에는 터널 공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나틈 공법이 적용됐는데 암석 등을 발파해 굴착하는 방식이다. 암석 발파는 위험한 작업인 만큼 터널 크기와 특성에 맞게 발파 위치를 정확히 측량한 후 폭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약 설치 위치가 정해지면 19톤에 달하는 전보 드릴이 투입, 암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된다. 터널 공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인제 양양 터널에는 자동 설정 전보 드릴을 이용해 작업 속도를 2배 가까이 향상할 수 있었다. 암석 발파가 끝나면 버럭 처리 후 쇼크리트 타설이 진행된다. 쇼크리트는 시공면에 콘크리트를 고압 분사하여 밀도와 강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터널의 가장 중요한 지보재다. 이후 붕괴를 방지하는 격자 지보재가 설치되고 지반 보강을 위해 록볼트가 설치된다. 굴착이 완료되면 지하수 유입을 막는 방수막이 설치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인제 양양 터널은 스마트 터널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 과열 차량 알림 시스템도 도입됐다. 이는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 온도를 측정, 과열 차량이 나타나면 운전자에게 알리고 터널 진입 전 안전지대로 이동을 유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저희 인제 양양 터널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과열 차량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터널 화재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운전자의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자동 화재 탐지기를 통해 열과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 홍보하고 워터 커튼으로 연기 확산을 막도록 했다. 또 물 분무 시스템은 5m 간격으로 설치, 터널 바로 앞에는 소방대가 상시되기에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는 230여 개의 CCTV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감지한다. 또
추돌 위험 경고 시스템을 통해 추돌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50개가 넘는 피난 연락갱을 통해 차량이 회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 최초 대형 차량용 6개소가 설치됐다. 내방향 굴착 시 뚫은 사갱도 비상도로로 이용, 외부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했다. SOC 디지털화의 일환인 최첨단 안전 시스템. 앞으로 더 많은 터널에 설치된다고 하니 한결 안심이다. 인제 양양 터널에는 운전자를 위한 숨겨진 장치도 많다. 10km가 넘는 터널을 달리다 보면 무지개 하늘, 숲속 풍경 등 눈길을 사로잡는 경관이 펼쳐지는데 운전자 졸음 방지를 위한 조명 장치다. 또 터널 내 돌출형 점선 차선 역시 졸음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제 양양 터널은 S자로 여러 번 휘어지게 굴착됐는데 졸음 방지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를 위한 방안이다. 운전자를 배려한 숨은 장치 찾기, 이곳을 달리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최대 550m 깊이에 건설된 인제 양양 터널. 국내 최장 터널이라는 명성을 넘어 친환경적 공법과 장치로 2018년 세계도로 업적상에서 환경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터널의 신공법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를 위한 수많은 장치. 여기에는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다.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길, 인제 양양 터널을 달리며 더 행복해질 이유다.